진주시가 옛 진주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철도박물관을 유치해 옛 진주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시사기획 S에서 유치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고 육중한 동체, 우리나라 1세대 기차인 미카형 증기 기관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세대 애갑식 디젤 동차와 3세대 디젤 전기 기관차까지 모두 의왕시 철도박물관에 전시된 실제 기차들입니다. 평소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늘 자주 와도 항상 새로 보는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고요. 질려하지 않고 또올 때마다 새롭게 보듯이 예, 체험하고 거기 가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공휴일 같은 날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오기가 너무 힘들고 예, 평일날 같은 날 좀. 박물관 내부 역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해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모형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신나게 재밌게 본것 같아요. 기차들이 이렇게 모형이 움직이는 것도 흥미롭게 잘 봤고요. 우선 아이가 기차를 좋아하니까. 진주시는 이와 같은 철도 박물관을 옛 진주역 부지에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관광객 증가는 물론 옛 진주역과 차량 정비고 전차대 등 폐역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과 오송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자체가 철도박물관 유치에 나선 상황. 단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20곳이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지자체의 과도한 경쟁에 부담을 느껴 지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이라던가, 대전엔 저희 공사가 있죠? 많은 곳들이, 부산이라던가, 고향도 당연히 가지고 싶어 하시고, 인천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어요. 철도박물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주시는 자체적인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소규모 박물관으로 구성하는 대신 체험거리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훼손되거나 폐역사를 공원화하고 또는 그 각종 철도 물품으로 장식을 하고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활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될 경우 예산 확보나 지역민들의 동참이 과제로 남겨집니다. 진주시는 일단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유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옛날의 추억의 사진들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진주 철도 역사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소품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좀 받아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진주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사람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옛 진주역 재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철도박물관 조성, 그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유치 가능성은 시사기획 S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